자, 지금 가는 곳은 어디죠? 지금 해남을 가고 있어요. 해남? 아니, 해남 가기 전에 어디 들르기로 했는데? 아, 지금 목포를 가고 있어요. 아니, 왜 까먹어 지금. 근데 목포가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목포는 낙지.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낙지 초무침을 한다는 식당이 있어 멀리 목포까지 와봤는데요. 왠지 축구에 열광할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장 안에 30년 넘게 상업 중인 식당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는 소위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시장 안에 꽤 오랫동안 사장님과 따님이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곳 식당 이름은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께서 지어주신 거라고 합니다. 낙지 중 가장 크고 실한 녀석들이 바로 이 무한낙지인데요. 무한벌에서 나온 낙지는 일반 낙지와는 다르게 크기가 0.5배에서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사장님이 바로 낙지를 잡아주시는데 육안으로 봐도 문어인지 낙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크기였고요.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는 낙지도 커서 그렇지만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막걸리 식초가 그 비법이라네요. 조금 생소하기도 한 이 막걸리 식초의 맛은 과연 어떨지. 실내는 찐 로컬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인테리어였고 좌식과 입식 테이블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추천해주신 낙지 초무침 작은 사이즈를 주문해봤고요. 재료의 원산지는 다 무안에서 나온 거라고 되어 있었고 사장님은 챔피언 벨트처럼 낙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는 조리 시간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닥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음식을 내어주십니다. 찬들과 함께 오늘의 메인 낙지 초무침의 등장! 저희 집은 안 자르고 통으로 나와요. 잘라서 드셔야 돼요. 예. 한 사람은 네. 찍으신 다음에 네. 들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밑반 샤넬로는 파래 무침, 깡다구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열무김치, 우무가 다리, 아삭한 오이가 들어간 오이냉국, 칠개무침, 시금치, 새우젓, 그리고 소면사리가 준비되어져 나오는데요. 밑반찬들 하나하나가 손 안 가는 게 없는 내공이 느껴지는 맛이었고요. 이제 주인공을 살펴봐야 되겠죠. 미나리와 양파, 배추 등이 들어가 있었고 야채들을 걷어내자마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었는데요. 문어인지 낙지인지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고 살짝 태쳐진 듯한 이 엄청난 녀석은 해체 작업이 더 힘들더라고요. 뭐 제가 자르진 않았지만 소고기 전문가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약간 옅은 빨간색의 양념은 다른 곳에 낙지 초무침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해체 완료된 낙지는 밑에서 잠자고 있는 야채들과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낙지를 다 자를 무렵에 서비스로 홍합탕도 나왔는데요. 탕은 조개탕이 나올 때도 있고 홍합탕이 나올 수도 있는 랜덤 메뉴라고 하네요. 일단 식전에 미리 한번 맛을 봤는데요. 씨알도 제법 굵고 싱싱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홍합탕은 아 좋아. 국물이 끝내줘요.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인 낙지 초무침의 맛은 어떤지. 진짜 맛있어. 진짜. 제법 살이 통통한 낙지는 마치 살아있는 듯 잡히질 않았는데 그냥 수저로 드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합니다. 맛있지? 100% 맛있게 먹는 방법을 미래의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건 그냥 먹으면 맛이 없고 낙지는 좀 싱겁고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배추는 잘라버리는 것보다 찢어서 찢어야 아하! 그것까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짜거나 맵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네. 이게 지금 네. 물이 나와서 있는 게 아니고 식초예요. 아, 식초. 네. 파 식초들은 조금만 넣어도 시잖아요. 네. 막걸리 식초는 양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물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그 국물이 아까워서 네. 국수를 드리는 거예요. 국수를 살살살 하면 잘 풀어지거든요. 네. 요거 드셔보시면 또 별미예요. 이렇게도 네.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낙지는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조합해서 먹어보니 입안 가득 막걸리 식초의 감칠맛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안 왔으면 못 떠나요. 이런 게 맛집이지. 동아리 잘 맞는 것 같아요. 달콤달콤하게 하면서 끝에 막걸리 향이 살짝 나잖아.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다. 맵지도 않고 미나리랑도 되게 잘 어울려. 이게 계속 젓가락을 놓지 못한.
오랜만에 또 존경할 만한 집이. 리스펙!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안 돼. 듬뿍듬뿍 크게 크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 입안에 한가득. 진짜 오늘 여기 잘 찾은 것 같아. 진짜. 목포까지 몇 시간이에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한 4시간 정도? 서울에서 4시간 밟고 와서 먹고 갈 만큼 아깝지 않아. 아, 그렇지 않은데, 나 배부르지 않아? 둘이서 소짜, 여자 둘이 소짜 먹어. 낙지가 커서 그런지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가격면이나 양에 있어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메뉴판에는 없지만 1,000원만 추가하면 참기름과 김이 뿌려진 밥이 나오는데 약간 남은 낙지가 없어서 남은 소스랑 먹어봤는데 막 비벼! 존나 비벼! 한 가지 팁은 여러분은 꼭 낙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고 오신 거예요? 인스타보다 더 맛있어요.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어요. 제가 네. 인스타를 안 해서 제가. 네, 인스타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우리는 그런 것도 안 가시고 저런 것도 안 오고 그냥 나는 열심히 여기서 일만 하고 있는 손님들이 그렇게 다니고. 아, 어디로 가세요, 맛집? 저희 해남으로 이제. 해남에 뭐 있어? 해창 막걸리 거기 있는데? 그쪽으로 뭐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거기 딱 한번 보고서 좀 사람들 좀 가는데. 아, 해남의 맛집은 백반이요. 백반. 아, 백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낙지 초분침과 비빔밥 총 36,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땅끝마을로 향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상당히 많은 식당들이 평일이라 그런지 거의 대부분이 닫혀있었고 심지어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없다. 그래서 가까운 완도로 행선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완도는 머리털라고 처음 왔는데 이곳은 전복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전복을 즐길 수 있다는 빙그레 식당을 와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식당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워낙 유명해져서 같은 이름으로 여러 식당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칭해본 결과 이 집이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은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올라가기 전 메뉴를 먼저 볼 수 있어 메뉴 선택에 있어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니 참고하시고요. 내부는 상당히 넓은 전석 입식 테이블인데 뭔가 레트로 감성 오지는 다방 느낌의 소파 좌석이었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좌석이 편안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1인분씩 주문이 안 돼서 저희는 전복찜 2인을 주문해봤습니다. 차례! 주문하면 얼마 되지 않아 찬이 빠르게 세팅되어지는데요. 직원분이 생선해체 작업을 손으로 해주시는데 이 정도면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응. 도미, 민어, 삼치. 생선구이는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밑반찬은 미역 줄거리, 잘 익은 김치, 갓장아찌, 멸치볶음, 브로콜리, 메추리알, 유자 샐러드, 로컬식 멸치볶음, 오징어 초무침, 과일 샐러드, 입은 안 돼봤지만 명태꼬다리, 토란대무침, 고구마 줄거리, 감자조림, 해추된장국까지 총 15가지의 반찬이 푸짐하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맛있네, 달달하게. 밥은 딱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 달죠. 이거 멸치야? 응, 멸치. 멸치인데 색깔이 좀 분홍빛인데? 반을 갈라서 안에 뼈랑 내장을 뺀 몸통만 묻힌 거. 이 반찬이 다 맛있는데? 홍어 아니야? 아, 이거 홍어 아니다. 오징어 초무침이네. 맛있다. 오징어. 양념 되게 맛있어. 양념 되게 잘하시네. 김치 되게 시어 보인다. 묵은지야, 묵은지. 예. 이 국이 궁금하다. 해초대장국이라는 것도 처음 접해보는 레시피긴 한데. 아, 전복 나왔다. 우와, 전복 찜이 되게 빨리 나네. 가장 궁금했던 해초된장국의 맛은? 와우. 어때? 응? 먹어봐봐. 맛있다. 맛있다. 전라도 음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 같아, 이제는. 대체적으로 간이 쓸 줄 알았던 남도 백반은 대부분 슴슴했으며 생선구이도 비린내 없이 고소하면서 담백했고 저같이 생선을 잘 못 먹는 분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맛이라 생선 초보자에게도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복찜을 맛볼 차례. 전복찜은 1인당 2개씩 4개가 나왔고요. 손질이 안 된 상태로 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복 이빨은 꼭 제거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전복의 맛은 역시 원산지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 그런지 신선하면서도 식감은 부드러웠으며 끝에 단맛 또한 좋았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먹으면 되게 단단한데. 맛있네. 향들도 진짜 그냥. 이 국이 나는 첫입에 그냥 그랬거든? 근데 이 국이 먹을수록 묘미가 있네. 아, 그럼? 먹을수록 맛있어. 매력이 있어. 별이 다섯 개! 서비스로 전복죽을 주셨는데요. 한번 먹어봐봐. 전복 엄청 많이. 많이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한 그런 전복죽은 아닌데 그래도 서비스로 주신 거니까 너무 고맙지. 고소하고 확실히 완도가 많네. 전복을 막 팍팍 주시네. 어찌됐던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전복찜 정식 2개 총 44,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남도의 찐맛집을 찾아 땅끝까지 와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집 다 가성비와 맛에 있어 만족감이 높았으며 시골의 온정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식사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도에 들르실 일이 있으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러본 곳은 완도에서 유명한 장보고빵을 판매한다는 달수이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여러 식품들을 만드는 곳인데요. 도저히 도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 장보고빵 하나만 구입을 해봤습니다. 하나에 5,500원이나 하는 전복이 들어간 빵인데요. 빵의 전복의 조합이라 정말 맛이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어떻게 먹어봐. 아, 이거 그냥 간식 나눠져 있네. 그럼 나 이거. 과연 그 맛은 어떤지. 어때?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야. 그냥 전복 따로 빵 따로. 아, 그래? 그냥 이거 전복 빼고 나 빵만 먹을래. 빵만 먹으면? 아니, 궁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먹겠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계란빵에다가 그냥 전복 얹는 것 같은데. 장보고가 울고 가겠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